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에 있는 차만 집 지을 만한 땅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. 조성이 다 되어진 땅인데요. 저 입구에 땅 두 필지는 팔렸습니다. 요 마지막에 요 앞에 한 필지하고 여기 뒤에 한 필지, 요 두 필지 남았고요. 그 다음 저 입구에 또 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. 오늘 총 세 필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뒤쪽에는 감나무가 포진되어 있고 앞자락에는 그 대나무가 자생 중에 있습니다. 축대 공사를 굳이 안 싸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어쨌든 간에 우리 땅 위치 어디 있는 확인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 나갈 거고요. 저는 저 입구에서 소개를 해가면서 도로를 밟으면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드론 영상 갑니다.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면 마을 안길로 해서 들어오는 길이고요. 뒤쪽 길은 마을 뒤편으로 뺑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. 향후 마을로 접근하기 불편하면 뒤쪽에서도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상수도 하수도 공사 가능합니다. 상수도 인입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. 자, 먼저 한 필지부터 먼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필지는 평수가 83평입니다. 지목이 돼지고요.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는 약 30평 정도 건물을 안칠 수가 있습니다. 이 좁은 공간에 30평 지면은 활용도가 없겠죠. 자, 앞자락에 보광토 공사로 축대공사 마무리 되어져 있습니다. 자, 앞에는 옛날 구옥이다 구옥 제실 비슷한 건물이 있습니다. 상수도 가려고 이러지는 않았나. 자, 요 한 필지는 83평입니다 자, 우거져 가지고 들어가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평평하니 평탄화 작업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도 보강토 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. 바로 건물 앉히시면 됩니다. 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. 자, 남향 건축 가능하다. 자, 한 필지 봤습니다. 83평짜리 한 필지 봤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
얼마 전에 요거는 팔렸습니다. 입구 땅 좌우 땅은 팔렸습니다. 지금 돌무더기가 있는 이 땅 팔렸고요. 그 다음에 요 땅 바로 앞에 지금 보이는 요 땅은 벌써 전에 팔렸고 두 개 팔렸습니다. 자, 제 차가 서가 있는 좌우측으로 돌아서 오늘 두 필지 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. 자, 위에 땅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주변은 팔렸으니까 이 주변 땅입니다. 자, 경계가 확연히 드러납니다. 자, 보강토로 이렇게 지금 경계가 확연히 드러나죠. 이쪽에 이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이쪽 땅은 229평입니다. 229평이다. 229평이고요. 자도나무 이거는 땅 주인 건지 아니면은 요 지금 묵혀져 있잖아요. 이 땅은 중간에 있는 이 땅은 옛날부터 관리해온 묘의 묘인데 동산처럼 봉분이 없어요. 그래서 혐오스럽지가 않습니다. 봉분이 없기 때문에 혐오스럽지가 않다. 동산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229평 땅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. 뒤쪽에는 매실나무, 감나무 식재되어져 있습니다. 평평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보강토 석죽공사 하려고 쌓아둔 거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철거를 하든지 쓰임새가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다. 요거는 철거를 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 감나무도 상당히 큽니다. 감이 많이 열렸네요. 대봉감은 아닌 것 같다. 꽃감감으로 하면 되겠다. 자, 경계가 한 이까지라 보면 되겠는데요. 굳이 뭐 축대공사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. 대나무가 커버를 해주는 것 같네요. 자, 229평짜리를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 땅도 보니까 앞자락에 보강토 공사를 이래 쌌어요. 그래서 경계가 정확합니다. 이쪽에 229평, 그 다음하고 요 밑에 자락으로 249평입니다. 총 3필지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. 여기 밑에 있는 평수가 상당합니다. 245평이다. 자, 위에 땅 봤습니다. 지목이 돼지기 때문에 전용비 없습니다. 바로 건축하시면 됩니다. 도면 그려서, 설계사무소 도면 그려서 바로 건축을 하시면 됩니다. 아따, 자두가요. 엄청 열렸네. 그죠? 자두가 많이 열렸다. 관리를 안 해. 농약을 안 채. 반 썩었고. 그래도 닦으면 안 돼. 자, 위에 땅을 봤습니다. 돼지. 229평짜리 돼지를 봤다. 자, 아래 땅 토지로 가고 있습니다. 이 나무, 이 풀이 뭔지 아시는 분? 이 풀이 그 유명한 야관문입니다. 야관문. 땅 보러 와가지고 요거 저 비가지고 액기스 담으면 됩니다. 야관문. 발음이 안 되나? 야관문. 자, 자, 하단부 땅입니다. 앞에 땅이다 보면 되겠다. 하단부로 칭하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. 헤헤이. 자, 건축 폐자재 이거는 철거를 해줍니다.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. 크다. 249평짜리 땅입니다. 자, 이쪽 방향을 보면 정남향입니다. 정남향. 앞에 땅도 괜찮다. 그죠?
뒤로 바짝 당겨가지고 앞에 큰 잔디마당, 넓은 텃밭,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필지 땅 소개를 다 했어요.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하자. 자 도로 폭은 약 4m 정도 폭이니까 웬만한 큰 차는 다 진입 가능하고요.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하수도 배관공사 다 되어져 있습니다. 아직 건물 지어가지고 하수도 인입을 하시면 됩니다. 상수도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입을 하시면 되고요. 자, 저 입구에 83평,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229평, 그 다음에 이쪽에 249평, 총 3필지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. 요게 안 돼요, 요거. 금액은 땅값 대비, 공사했는 거 대비 저렴하게 해 놓았으니까 절충 안 됩니다. 금매가로 오늘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. 자 마지막 땅 한 번만 보여주고 마무리 합시다. 동네 뒷길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마을 앞, 마을 안으로 들어오니까 도로 폭이 좁더라고. 자 마을 뒷길로 다니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. 자 요 83평 요것도 괜찮다 그죠? 뺑 돌아가면서 보강도 공사 다 했어요. 공사할 게 없어요. 뒷돈 들 게 없다 이 말이에요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구 초장면 문덕리 땅 대지입니다. 전용비 없습니다. 바로 설계사무소 도면 그려서 건물을 안치면 됩니다. 소개를 다 했습니다.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초전면 소지지 아파트가 보인다 그죠?